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데일리온 서영호 전문가입니다. 대가들의 투자 비법을 통해서 벌써 두 번째 시간이 됐는데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열심히 좀 공부를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지난주에는 어떻게 보면은 오리엔테이션의 성격이 좀 강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만큼 기초적인 부분이었지만 여러분들 실전 매매에서 직접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캔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그 기술적 분석 책에서 봤던 내용도 있으셨을 거고요. 그거 외에도 내가 실전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게 느끼셨던 분들 계셨을 텐데 또 많은 질문도 해주셨고 또 시청 후기도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게 생각하고요. 또 노란톡을 통해서 저와 함께 소통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시작하기 전에 다시 보기를 원하시고 나도 이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을 통해서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하단 QR코드를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3258번 참여 코드를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 또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서용원이라고 입력을 하셔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 노란톡 참여 안내 방법이 문자로 전송이 되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인데 시장이 참 어려웠습니다. 사실 최근 시장의 움직임들을 보면 미국 증시가 좀 별다른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증시 역시 좀 별다른 흐름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그래도 간당간당한 흐름들을 좀 보여왔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사실 연말이 되면 보통 많이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이제 외국계 증권사라든가 우리나라 증권사들도 이제 올해 시장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과감한 거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제한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보통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다소 심심한 시장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사실 일본에서 그죠? BOJ의 구로다 총재가 갑작스럽게 정책 스탠스가 변화가 생기면서 환율의 변동성이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만 좀 브리핑을 해보면 환율은 오늘 워낙 강세로 흘러갔습니다만 시장이 왜 떨어졌어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 몸의 체온과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경제의 체온이 너무 갑작스럽게 급변해버리면 좀 감기가 들듯이 그런 현상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은 최근 외국인들의 수급들을 보면 뭐 매도세가 조금 나오곤 있습니다만 오늘도 매도폭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시장이 뭐 계속해서 힘들게 흘러가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힘내시고 여러분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공부를 하시면서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 강의에 대해서 한번 좀 배워보는 시간들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제목 먼저 한번 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영원의 주식 바이블 두 번째 시간이죠. 이동평균선의 이해와 활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뭐 너무나도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오늘 우리 신대가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또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저의 이 커리큘럼에 따라오신다라면 우리 또 주린이는 충분히 탈출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부터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좀 원론적인 얘기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쭉 읽어보고 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동평균선이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우리가 지난번 강의 1강에서 캔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배우셨을 거예요. 캔들은 보통 일봉, 주봉, 월봉 이렇게 나오게 되고 또 일봉을 HT상으로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분봉 이렇게도 보실 수 있을 텐데 캔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캔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 점을 연결을 시켜가지고 며칠 동안의 평균 선을 계산하게 산술 평균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이동평균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캔들에 대해서 아직 공부를 하지 못해서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동평균선을 아시기 전에 캔들을 먼저 좀 공부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그 점 참고해서 또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를 산술 평균한 값인 주가 이동 평균을 사례대로 연결해서 만든 선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선입니다.
그죠? 이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보통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실 때 좀 착각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주입식 교육, 그죠? 암기식 교육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좀 단순한 거는 쉽고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어려운 경제 지표를 많이 쓰시려는 경향들이 있는 듯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복잡할수록 오히려 헷갈리게 되고, 단순하게 시장을 판단하고 우리가 전략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제대로만 알면 단기 매매, 중기 매매, 장기 매매까지도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장기 투자로서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의 이동평균을 차례대로 연결해 맞는 선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주식시장에서 주가와 거래량 및 거래대금은 매일매일 변하지만 특정 기간을 놓고 보면 일정한 방향성을 지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수치한 것이 이동평균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딱 그냥 어떤 특정 숫자를 그냥 바라보면 거기에 대한 규칙성을 찾기가 어렵지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거기에 대한 일관성을 보이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 주가 이동평균선이라고도 하겠습니다만, 모든 세상의 이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도 보면 추세라는 것이 존재를 하죠. 보통 결국 추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동평균선과 거의 일맥상통하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계속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상승세가 더 이어지게 되고,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주면 더욱이 하락세가 나타나주는 경향들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방향성을 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특히나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일동평균선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내가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의 방향성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이동평균선 해서 뭐 120일선을 보통, 뭐 200일선도 활용하고 160일선 이렇게 활용하고, 중기 이동평균선 60일선, 단기는 5일선, 20일선, 이런 선들이 일반적으로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뭐 HTS나 요새는 MTS가 많이 익숙하시죠? MTS를 활용하시면 5일선, 21선, 60일선, 121선 이런 거는 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색깔별로 좀 나와 있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하신 분들이 계실 거고, 뭐 이것을 약간 수치를 변형을 하셔서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게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이동 평균선은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를 산술 평균한 값인 주가 이동 평균을 차례로 연결해서 만든 선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가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요새는 이것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보면은 일정 기간 동안 주가를 산술 평균했다라고 하는데, 가중 평균한 이동 평균선도 따로 설정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것은 산술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그죠? 그런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릴 거니까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가 이동 평균선은 해당 시점에서 시장의 전반적인 주가의 흐름, 정말 중요하죠. 흐름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락장인가, 지금 하락 추세인가, 상승 추세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향후 주가 추이를 이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전망하는 데 사용되고, 주식시장의 대표적인 기술적 지표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일반적인 보통 우리가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들이 다 나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다른 이동평균선도 활용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5일선, 21선, 60일선, 121선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선 이동평균선은요, 쉽게 말해서 이게 다 읽어보실 필요 없어요. 일주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일주일이냐?
우리가 보통 주식시장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리게 되죠. 보통 선물시장이라든가 코인시장 같은 경우는 24시간 뭐 이렇게 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만큼은 5일 동안에 일주일 동안 열리게 됩니다.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금융시장이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일 이동평균선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이죠. 그것을 이제 일주일 이동평균선을 쉽게 5일 이동평균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혹시나 뭐 코인 시장이나 해외 선물 시장이라든가 이렇게 장이 쉬지 않는 상태에서 24시간 돌아가는 데서는 뭐 7일 이동평균선이 좀 더 확률적으로 맞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5일 이동평균선은 쉽게 말해서 5일 동안의 가격의 평균을 쉽게 선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5일 평균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선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생명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책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5일선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5일선이 이탈할 경우 단기적으로 살짝 좀 더 밀릴 수 있다라고 좀 파악을 하는 경우고 그런 점들은 사실 뭐 어떤 이동평균선에서도 특징적인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단기 추세를 파악하는 데 활용이 되고 단기 매매자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직장인이다. 여기 우리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이 나는 직장인이야라고 한다면 사실 5일선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매매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빠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2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본다라면 우리가 5일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20일은 뭐가 되겠습니까? 한 달이 되겠죠. 한 달. 4주가 되겠죠. 5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1개월 동안의 평균 매매 가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냥 뭐 중기 매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일선이 의미하는 바는 조금 5일선보다는 좀 크게 좀 보실 수 있을 텐데 20일선의 기울기는 현 주가의 흐름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왜냐하면은 한 달 동안의 움직임을 우리가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과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가격의 뒤에 한 달 동안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의 최근의 움직임이 어떻게 왔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일선이 너무 급격하게 상승이 되어 있다면 한 달 동안에 너무나도 많이 상승을 했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보통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따가 배우겠습니다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 주식 없고요. 계속 떨어지는 주식은 없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자산 가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올라간 21선이 너무 급격하게 상승한 것을 보고 추격을 해서 더 상승하는 것을 노리기보다는 조금 과열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이제 그러니까 기울기가 정말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승 각도를 보이고 있느냐, 하락 각도를 보이고 있느냐. 근데 기울기가 너무 가파르면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일 이동평균선 결국에는 여기는 4개월 동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4개월은 아니죠. 보통 3개월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20일이 한 달이니까 60일은 3개월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분기 시세가 되는 겁니다. 분기 시세. 그죠? 네, 분기 시세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요거는 3개월입니다. 평균 매매 가격이고 중기적 추세선이라고 하며 수급선이라고 본다라는 거죠. 왜 그럼 수급선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제 1분기 동안 추세를 나타난 거기 때문에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라거나 뭐 이런 작은 수급들에 의해서 60일선이 가파르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보통 뭐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던가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들어와야만 60일 이동평균선이 그래도 방향성을 전환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수급선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보통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하락 조정 시 60일선의 지지력은 굉장히 강하지만 60일선 아래에 위치한다면 상당히 매물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있다라고만 좀 넘어가시면 뒤에 또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다음 120일선이라고 한다면 이제 6개월 결국엔 뭐예요? 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
회기 연도에 맞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개월 동안 이동평균선의 매매 가격이고 장기적 추세 가격이다.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의 주가가 계속 120선 아래 횡보하고 있다. 당연히 주가가 그동안에 좋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뭐 상반기, 우리는 지금 12월 달이니까 하반기에 주가가 좋지 않았다라는 점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121선을 하회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떨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예상을 할 때 우리가 활용을 하고 저는 상대적으로 121선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따가 뒤에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 또는 내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 121선 자리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좀 활용도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따가 한번 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네 가지에 걸쳐서 살펴볼 건데요. 요게 굉장히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많이 활용되는 여러분들 실제로 이동평균선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로는 관성의 법칙,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회기현상, 그 다음에 정배열과 역배열, 그 다음에 크로스 분석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뭐 많이 들어본 얘기도 있으시고요. 무슨 이거 물리학 시간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운동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시면 과거 학교를 다니실 때 과학 시간에 배우셨던 관성의 법칙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보통 이 기술적 분석이 대부분 그 물리학과 연관돼서 나왔던 경우들이 정말 많죠. 일목균형표도 일목산인이 그 자연의 수에서 또 발견을 하게 됐고 피보나치 수열도 자연에서 우리가 발견을 했듯이 뭐 이동평균선의 특징도 보통 주식에서만 활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관성의 법칙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에는 항상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과매도 구간, 과매수 구간 이런 게 이제 관성의 법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관성의 법칙이 뭐냐? 주가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고자 하는 현상이다라는 거죠. 상승 추세가 있고 하락 추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버스가 이렇게 앞으로 붕 가려다 보면 내 몸이 이렇게 뒤로 밀리죠. 왜냐하면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으려 하는 운동의 힘이 작용을 했는데 앞으로 출발을 해버리니까 뒤로 밀리는 그런 관성의 법칙이 이루어지는데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고자 할 때는 훨씬 더 강하게 올라가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고요. 떨어지고자 할 때는 더 강하게 보통 가격보다 예상 가격보다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만 사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이동평균선 같은 기술적 분석을 활용해서 주식 종목 분석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치 분석, 그죠? 기업의 재무제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적정 가격이라는 걸 구하게 되거든요. 지금 현재 이 종목의 가격이 얼마인가, 적정가가 얼마인가. 그럼 예를 들어서 조금 번외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A라는 종목이 적정 가격이 현재 뭐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데 주식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시장에서 받아들인 적정 가격은 이 가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거죠. 그러니까 저렴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돼요? 매수를 하면 이 가격이 도달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가판 상승이 나오면 이 가격이 돌파되고서도 상승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치 분석을 중점으로 하시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대부분 판매를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내가 기술적 분석과 가치 분석을 접목시켜서 주가의 관성의 법칙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면 이것을 추가적으로 더 끌고 갈 수 있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되고 반대로 적정 가격이 여기라고 생각했는데 떨어질 때 이 적정 가격에서 멈춰 서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더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흐름들에서 관성의 법칙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냐면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살짝 눌렸어요.
근데 여기 이미 상승세의 힘이 강합니다. 그러면서 이동평균선들의 지지대를 보여줘. 그 자리에선 추가적인 상승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잡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관성의 법칙이 특성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깔고 가보실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주가의 흐름들이 보통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주가의 차트인데요. 상승 추세가 이어질 때는 상승 추세가 더 가파르게 가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이 추세대로 움직입니다.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이 추세의 상승 추세, 여기서 보시면 점선을 제가 쫙 그어놨죠. 그러니까 요 속도로 상승이 나오는 흐름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동평균선, 여기서 화면에서 보시면 검은색 선이 121선이라고 하는데 121선의 저항을 맞고 넘어가는 해서 저항에서 지지로 바뀌는 순간 점점 저점을 높여나가고 더 강하게 올라가면서 상승을 하는 경향들이 나타나 주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때 이동평균선이 방향전환을 하기 시작하면 그죠? 그런 자리에서 관성의 법칙들이 이루어지면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상승 추세의 경우입니다. 그죠? 그럼 반대의 경우도 항상 있겠죠. 하락 추세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상승 추세가 이어지다가 어떻게 돼요? 이 추세 속도가 이 속도로 가다가 결국에는 이동평균선의 저항대를 맞게 되기 시작하면 추가적인 하락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기서 강조해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요것도 조금 번외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승을 해야 수익이 나는 구조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항상 수익이 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매수를 하는 경우거든요. 하지만 주식 항상 반대 거꾸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관성의 법칙이 상승 추세에서도 먹혀 들어갔다라면 관성의 법칙이 하락 추세에서도 먹혀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에 지금 현재를 갖고 있어야 될 종목이 아니고 정리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할 때도 이런 점이 있다라는 것, 주식 동평균선의 특징들이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활용을 하신다라면 매수와 매도 또는 내가 수익 실현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손실을 확정 지어야 될 상황, 손절매를 해야 될 상황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게 관성의 법칙이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회귀 현상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돌아오려는 현상이 있다라는 거죠. 이동평균선은 후행성 지표로 주가를 이동평균선 중심으로 회귀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쉽게 말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동평균선은 자석과도 같다는 거예요. 자석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끌어당기려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제가 아까 전에 방송 시작 초기에 계속 떨어지는 법은 없고 계속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라고 했죠. 그런 것을 우리가 파악하는 데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회귀 현상인데 주가는 항상 올라왔다 떨어졌다를 반복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이동평균선이 지나가게 되는데 너무 이동평균선이 벌어지게 되면 다시 이동평균선 쪽으로 회귀하려는 현상이 나타나죠. 이런 현상을 뭐라 그래요? 과매도 구간이라고 하고 아까 관성의 법칙과 마찬가지죠. 이런 구간을 과매수 구간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과매수 구간이 이루어져서 과열이 됐다가 다시 회귀하는 현상들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이런 특징들은 항상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만 갖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실 수 있는데 활용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따가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간단하게만 살펴본다 하더라도 상승 추세 국면에서는 회귀가 된 상태에서 매수를 하는 것, 즉 이런 자리에서 매수가 이루어져야 이 상승세를 가져갈 수 있죠. 물론 이런 자리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매도해야 될 자리인 이런 매도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너무 벌어졌을 때. 근데 보통 이 초보자분들 중에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뭐 어떤 이슈가 돼서 주가가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하는 현상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일봉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그만큼의
상승세가 가팔랐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은 이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죠? 주가는 여기에 현재 캔들이 그려져 있는 거죠. 그럼 이럴 때 질문을 받습니다. 여기서 매수를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받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더 갈 것 같은 거죠. 보통 우리가 그것을 이제 확증 편향을 한다라고도 표현을 하죠. 우리가 눈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올라갈 때 더 갈 것 같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는 거예요. 뭐 적정 주가를 구했다거나 이러면 뭐 상관없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올라가는 현상을 보니 왠지 더 갈 것 같아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그렇게 판단해서 주식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탄력이 나타나주는 거거든요. 그런 현상에서 여기서 매수를 해버린다? 그럼 다시 어떻게 돼요? 이동평균선을 수렴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동평균선에 회귀해서 수렴되어 있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만 원칙을 갖고도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보신다면,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 훨씬 더 좀 안정적인 수익을 좀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요 차트의 움직임을 보시면 딱 전형적인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는 과정이죠. 여기서 보시면은 주가가 횡보를 하면서 제가 일부러 이동평균선들을 굵게 만들어놨는데 이동평균선들이 수렴되는 즉 주가가 이동평균선에 닿아버리는 흐름이 나타나줍니다. 그러다 이렇게 수렴 형태가 길어지니까 결국에는 주가는 다시 상승을 하면서 이격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수렴과 확장, 이 회귀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상승 추세가 더 이어지고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봤을 때 이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과매도 구간이죠. 여기 상승을 했다가 이동평균선 되는 자리 이후로 보여주고 두 번째 상승이 나왔을 때 과매도 구간이 나온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시 수렴하고자 하는 흐름이 나타나죠. 근데 여기서는 반대로 여기 과매도 구간, 여긴 과매수 구간, 죄송합니다. 과매도 구간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회귀하려는 현상이 나타나줘서 이동평균선에 붙었다가 움직이는 경향들이 나타나주더라라는 거죠. 이런 식의 움직임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얼마나 길고 짧냐에 따른 거죠. 우리가 보통 코스피 지수를 여러분들이 월봉이나 주봉상으로 쭉 길게 나열을 해가지고 과거 우리나라에 처음 증시가 시작됐던 흐름들부터 현재까지의 흐름들을 보면 뭐 2012년도부터의 몇 년 동안 그 정도에서 이동평균선을 수렴했다가 추가적인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하락했다 과매도 구간에 상승이 나오는 이런 특성들을 보여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을 보인다라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에 대한 움직임을 어느 정도 예측하는 데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흐름들에서는요. 정배열과 역배열, 이것도 물론 이것과 거의 회귀 현상을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눈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더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주가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는 현상이고 추세,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첫 번째 특징으로서 관성의 법칙을 얘기를 했죠. 이 관성의 법칙은 회귀 현상을 보이면서 나타나 주게 되고 그다음에 그 회귀 현상을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누면 정배열과 역배열을 통해서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배열은 뭐냐? 단기 이동평균선부터 장기 이동평균선으로 차례대로 배열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여기 이런 그림은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그죠? 초록색은 5일선, 21선은 무슨 색깔놀이 같은데 21선, 61선, 121선. 그래서 5일선, 20일, 60일, 120일.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이게 이제 정배열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정배열을 뛰어넘어서 이제 너무 과하게 벌어지면 다시 이제 수렴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배열이 됐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꾸준하게 상승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보시면 쉽게 써드릴게요. 5일선, 뭐 21선, 61선, 121선인데 다 딱
5일 평균이 위에 있고 이렇게 올라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체적으로 주가가 그래도 우상향 추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 주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오랜 기간 동안 떨어져 오다가 갑자기 주가가 튀어 올랐을 때는 이런 정배열 상태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배열 상태로 나와 있는 종목은 완만한 상승 추세를 보여왔다. 그게 이제 이격이 좁을 때를 좀 중요하게 봐셔야겠죠. 반대로 역배열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정배열의 반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장기 이동 평균선과 단기 이동 평균선이 차례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반대로 이런 거죠. 여기가 5일선, 20일, 60일, 120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는 어떻게 됐던 거예요? 장기적인 하락 추세가 이어져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매도일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초보자분들이 역배열 상태에서 매매하기라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왕이면 꼭 이렇게 5일, 20일, 60일, 120일이 모두 정배열되어 있는 것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단기 이동 평균선들이 정배열이 된 상태 그때 여러분들이 사실 매매를 활용하는 종목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이 안정적인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팁으로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가? 우선 첫 번째 정배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장기 투자와 추세 매매에 활용하기가 좋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배열이라고 하는 것은요.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라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어요. 지금 보시면 5일선, 11선, 21선, 60일선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보시면은 정배열 구간이 만들어지는 구간 이런 자리죠. 그죠? 그리고 다시 5일선과 11선을 이탈하고 21선과 이탈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는 역배열 구간이 살짝 나타나줍니다. 이런 자리, 예. 그리고 다시 수렴 자리, 지지를 해주는 현상. 정배열인 구간에서는요, 수렴이 된 자리. 수렴이 된 자리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네. 이렇게 정배열에서는 수렴. 그죠? 좀 다시 한번 또 암기가 될 것 같은데, 정배열이 된 자리에서는 수렴된 자리가 매수 타이밍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 매수 타이밍을 잡아나가면, 이런 자리에서 저점에서 그래도 매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 그죠? 단, 여기선 정배열이 꼭 맞춰져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리를 이용해서 추세를 체크해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반대로 정배열에서 과열되는 국면은 어디요? 이격이 벌어지는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잡아갈 수 있는 흐름이 되겠죠. 그러다 결국에는 이제 깨져서 역배열로 바뀌어버리는 추세로 바뀌는 거거든요. 주식은 항상 이것을 반복합니다.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상승했다 이런 식의 반복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복세에 있어서 매수 타이밍을 잡으면 추세적인 매매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배열 종목을 활용할 때는 장기 추세의 흐름을 편승해 나가는 매매가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역배열 상태의 흐름을 보시면요. 여긴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자라고 써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어쨌든 우리가 아까 다 역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추세 하락 구간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접근하시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것도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의 교건 중에 이런 게 있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듯이 시장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최저점에 잡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현상을 활용해서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 역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 이동 평균선에 대부분 좀 저항을 맞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역배열에서 하락 추세가 나오는 자리에서는 이격이 벌어진 상태, 그죠? 확장이 된 상태에서 매수를 해야 되지만 단기적인 트레이딩 접근 방식으로 활용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 즉 역배열에서는 확장 국면이 매수 타이밍, 정배열에서는 수렴 자리가 매수 타이밍이라는 점을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는 점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법적인 흐름에서는 골든 크로스, 뭐 크로스 분석 이렇게 나오고 있죠.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 이 얘기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크로스 분석은 이동평균선이 서로 교차하게 되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뚫고 가는 자리, 네, 그런 자리를 이제 우리가 보통 긍정신호로 보고 있죠. 네, 긍정신호로 보기 때문에 골든 크로스 자리다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반대로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가는 자리는 보통 부정 의견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경우에는 데드 크로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앞에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 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하시고 이제 실전에 활용하는 방법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또 신대가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또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다시 보실 수 있고 저와 직접 바로 실시간으로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고 제가 장중에 시황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 하단에 자막이 나가고 있죠. QR코드 스캔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는 3258번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는 QR코드 스캔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서용원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문자를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또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가 여기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좀 질문에 대해서 좀 물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런 질문 굉장히 환영합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 이 교육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기가 어렵다 하신다면 언제든지 질문 주십시오. 왜냐하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애매한 경우에는 잘못된 분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잘못된 방법으로 배운 것이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른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와서 질문해 주시고 또 주식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 특히나 제가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에게는 장중에 시황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장기 투자 관점에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하루하루 시황에 대해서 민감하게 보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직장인 분들이 재테크로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시장을 전체적으로 계속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시기 쉽게끔 제가 장중에 피드백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오셔가지고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가 이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보시면 1번, 2번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런 자리가 이제 골든 크로스 자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일선이 21선을 뚫고 가는 자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는 5일선이 21선을 깨고 내려가고 여기서는 완전히 이제 역배열로 바뀌어버리는 자리죠. 그런 자리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여기에 1번, 2번, 1번, 2번에 대해서 남겨드렸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팁을 알려드린다라면 골든 크로스 자리를 활용할 때도 두 번째 골든 크로스 자리가 저는 가장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데드 크로스가 날 때도 매도 타이밍이 되겠죠. 이런 자리는. 두 번째 데드 크로스에서는 매도를 하고 나오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또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팁을 얻어가실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면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더 가고자 하는 경향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시적인 반등, 즉 방향을 일시적으로 바꾸는 경향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매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활용을 하실 때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를 활용할 때 두 번째 자리에서 좀 확인을 하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요. 지금 현재 가격을 보시면은 주가 이렇게 떨어지죠. 떨어지다가 첫 번째 골든 크로스 자리가 났어요. 물론 첫 번째 골든 크로스 자리가 좀 더 높게 느껴지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주가의 흐름이 올라가서 다행이지만 다시 한번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 여기에 대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중에서 힘이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바로 데드 크로스가 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보시면은 골든 크로스가 연속적으로 두 번이 났다라는 것은 이 과거의 이 움직임, 여기 하락세가 나왔던 자리에서의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두 번째 골든 크로스가 나는 자리, 단기간에 골든 크로스가 두 번째가 나타난다 하면 저점을 높여나가는 흐름에서 매물이 소화된 과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확률적인 게임이다 보니까 이런 자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을 잡아나간다라면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바로 데드 크로스 자리를 반대로 매도 타이밍을 잡아 가실 수 있을 텐데 매드 크로스, 데드 크로스 자리에서는 첫 번째 데드 크로스 자리에서는 다 반대로 힘 추세가 상승 추세가 이어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이 이어져서 강하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좀 가져가 볼 수 있겠고 하지만 두 번째로 데드 크로스가 나는 자리에서는 추세적인 하락 전환이 이룰 수 있다라는 점들이 일반적으로 확률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좀 팁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도 제가 이어서 부족하다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만 그랜빌의 팔법칙이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가 분석사인 그랜빌이 주가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파악할 수 있는 8가지의 투자 전략을 제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그랜빌의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랜빌은 161선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주가의 캔들을 이용하는 것인데 다른 이동평균선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그랜빌이라는 사람이 젊었을 때 모습인데 지금은 뭐 고인이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랜빌의 법칙을 이제 앞으로 또 배워나갈 텐데 그랜빌의 법칙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간단하게만 뭐 짚고 넘어가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랜빌의 법칙은 이 160일 기준으로 됐는데 이게 변형이 되는 건 상관없습니다. 뭐 201선을 활용한다거나 121선을 활용한다거나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응용이죠. 이동평균선과 이동평균선 간의 거래가 아니라 이동평균선과 우리가 1강에서 배웠던 캔들을 가지고 서로 접목을 시켜서 매매법을 찾는다. 거기서 뭘 찾는다? 매수와 매도 시점을 찾는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특징으로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것은 실전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저도 사실 여러분들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잡아갈 때 이동 평균선과 캔들의 움직임을 많이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첫 번째 이제 매수 신호 4법칙인데요. 읽어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이동평균선이 하락한 뒤 보합이나 상승 국면으로 진입할 때 주가가 이를 뚫고 위로 올라가는 경우 결국에는 골든크로스가 나는 자리인데 골든크로스가 이동평균선과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가 아니라 이동평균선과 캔들이 뚫고 가는 경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61선을 뚫고 캔들이 장대 양봉이 나오는 흐름 이때는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이동평균선이 상승하고 있을 때 주가가 이동평균선 아래로 하락하는 경우죠. 일시적으로 이격이 벌어졌을 때 주가가 살짝 내려왔지만 이동평균선 단기 이동해 내려왔지만 이 부분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낙폭 과대로 인한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어서 가보면 잠시만요. 자, 세 번째 법칙이죠. 이동평균선을 향해 하락하던 주가가 하향 돌파하지 않고 다시 상승하면 이동평균선은 지지 역할을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161을 표현을 했는데 161을 이탈하지 않고 캔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캔들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움직인다. 그러면 역시 이런 자리가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 두 번째 자리를 체크할 때의 흐름들도 이런 패턴의 모습들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번째, 이동평균선보다 낮은 주가가 급락한 후 이동평균선으로 회귀할 때 이거는 과매도가 이어졌을 때 오히려 낙폭이 상승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현상은 어디서 나타나주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역배열 상태에서 그죠? 역배열 상태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 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매도 신호는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동평균이 상승한 뒤 평행 또는 하락으로 전환되는 국면에서 주가가 이를 뚫고 내려올 때, 그죠? 1번의 법칙과 반대의 급부죠?
이동평균선이 계속 하락하고 있을 때 주가가 이를 뚫고 올라갈 때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올라가서 다시 떨어질 수 있다는. 특히 이럴 때는 역별일 때가, 그죠? 역별일 때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 죽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매도 신호는요. 주가가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위를 향하여 계속 상승하다가 뚫지 못하고, 예, 지지 역할을 하지 못한 거죠. 지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저항으로 작용을 했을 때, 이럴 때는 다시 하락하는 경우에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힘이 떨어진 거니까, 그죠? 그리고 마지막 이동평균선이 상승하고 있는 경우라도 이격이 너무 크면 이동평균선으로 회귀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죠? 아까 전에 제가 회귀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럴 때는 과매도 과매수 구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매도 포지셔닝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 강의를 통해서 우리 이동평균선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그랜빌의 법칙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이 시간에 다 설명하기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훑어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거기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보통 이해할 수 있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흐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가 실전에 맞게 좀 다음 시간을 통해서 실전에 활용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이동평균선 활용에 대해서 다음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체크를 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제가 좀 숙제를 내드린다라고 한다면 우리 오늘 이 강을 듣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다 이해가 되시면 다음에는 이제 실전에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혹시 시청하신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다시 보기를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는 3258번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QR코드 스캔할 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으로 제 이름이죠. 서용원이라고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들어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점은 또 질문을 해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피드백 갖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정말 어렵고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연말 모임도 많으시고 주시장도 너무 재미없게 흘러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나 요즘 시장을 보면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경향들의 연말 특징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예탁금이 줄어든 모습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미 주시장을 떠나간 투자자분들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남아계신 분들은 정말 인고의 시간을 겪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16년 동안 이 주식시장을 봐오면서 느낀 점은, 물론 항상 하락장은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주식은 항상 떨어지지 않고 항상 오르지도 않습니다.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가의 행방을 그냥 선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우리가 주가가 계속 하락세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좀 공포스럽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 떨어질 것 같다라는 걱정이 되셔서 언제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또는 손절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으실 텐데요. 그렇게 여러분들 걱정만 하지 마시고 이번 얼마 남지 않은 올해라 하더라도 내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을 또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내가 먼저 준비를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대가를 통해서 서영원의 주식 바이블이라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준비해 나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익도 나야 또 힘이 나고 또 공부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인고의 시간을 겪는 분들이 나중에 또 상승장이 올 때 좋은 수익을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면서 분명히 좋은 결과는 나올 거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내서 함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와도 함께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랜빌의 8법칙을 통해서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잡는 실전적인 매매도 활용해 볼 거니까요. 여러분들 3강 또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날씨 많이 춥습니다. 편안한 감기 조심하시고 편안한 밤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